90일 통근통도 71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파 14-7 마계 21-34 룩서 31-41 마사 23-25 마계 35-39 룩서 42-44 마파 2-4 마계 40-45 누고 12-16 마고 2-17 마기 1-22 누고 17-39 요정 마십이 1-21 마기 23-3 12 농육 1-11 마십2-3 막삼 13-19 농육 12-16 마오 1-18 예 누육 17-49 마팔 5-13 룩칠 1-17 마십일 2-30 룩칠 18-35입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에게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손과 발에 있지 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그 세상은 변화받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의 가치가 우선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소외된 자를 품는 나라이고 외식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본질을 중시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회개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밝혀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첫 번째로 복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변화 받은 가치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일어났던 일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곧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도리이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된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을 한탄하십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하루를 위한 적용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된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군중들을 한탄하십니다. 혹시 나의 모습 속에서도 그 군중들과 같은 모습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십시오. 여기까지 90일 통근 통독 71차 내용이었습니다.